포만감 있는 다이어트 식품 5가지. 다이어트를 하면서 포만감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포만감을 느끼면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속감 때문에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만감 있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아몬드. 아몬드는 단백질, 지방, 섬유질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루 한 무리씩 먹으면 좋습니다. 2. 옥수수. 옥수수는 섬유질과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더불어 칼로리가 적고 지방도 거의 없어 다이어트에 적합합니다. 삶거나 구워서 먹으면 좋습니다. 3. 고구마. 고구마는 당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에너지를 공급해주면서도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더불어 높은 영양성분 함량으로 건강에도 좋습니다. 구워서 먹으면 좋습니다. 4. 참치. 참치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 함유량이 높아 혈압을 조절해줍니다. 구운 참치를 살짝 익힌 후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먹으면 좋습니다. 5. 계란.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콜린, 비타민 B12, 비타민 D, 셀레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건강에도 좋습니다. 반숙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식품을 다이어트 중에 적절하게 섭취하면 빈속감 때문에 더 이상 다이어트를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을 섭취할 때에는 적당한 양과 타이밍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운동과 함께 꾸준한 식습관 개선과 운동을 결합하여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효과적인 식품들이 많이 있으니 적절하게 조절하여 다이어트를 진행해보세요. 단, 다이어트 중에도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만감 있는 다이어트 식품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